안녕하세요. 충청남도 영상 소식 아나운서 한보선입니다. 추위와 함께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됐습니다. 추운 겨울에는 한파, 폭설, 화재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. 강추위가 예상되는 올 겨울, 충청남도가 안전하게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. 충청남도가 도청 재난종합상황실과 시군 영상회의실에서 겨울철 재난관리 종합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. 이날 회의는 폭설 한파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올해 종합대책은 선제적인 상황관리체계 구축 운영, 인명재산 보호를 위한 취약시설 집중관리 및 피해 예방 대책 수립,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제설교통 소통 대책,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 및 동파 방지 대책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. 폭설과 한파가 시작하기 전에 비상근무 체계를 정비하고 또 독거노인이나 노숙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한 시설을 점검하며 지역 자율방재단과 같은 민간단체와도 협력하여 겨울철 재난관리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